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자, 5시 부근에 빨간색 테란 그리고 1시 방향의 파란색 프로토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승자는 챌린지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지게 되면 최종전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종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주성욱 선수가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멸 추적자를 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선로공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 뭐 그 이후에 암흑 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멸 추적자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고인교설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맵도 괜찮고 정윤종 해설의 말씀대로 최대 안정적인 경기의 흐름, 자기가 잘하는 걸 하지 않을까.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서 하면 자기는 최종전에 가서 또 한 번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렇죠. 네,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 역시 주성 선수 정찰을 정말 빨리 했죠. 지금 탐사정이 이른 타이밍에 들어와서 한번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GSL 결승전 이야기를 또 한번 해드리자면 전창 선수가 끝나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정찰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게 다 꼬였다. 그만큼 주성 선수가 정찰을 굉장히 빨리 해준 선수인데 변현 선수도 근데 운영에는 일가견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 나올지 봐야겠네요. 그냥 안정적인 시작을 양 선수 모두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저 유닛이 해병인지 사신인지 좀 그걸 몰라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질 않는데요, 주성 선수가? 우선 이제 관문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말씀드리는 순간에 챌린지 추가 진출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선 6조에서 최성일 선수가 진출했네요. 그리고 이병렬 선수도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저그 진출자가 되겠습니다. 이병렬. 네, 최성일 선수는 좀 프로리그에서 많이 등장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네요. 네, 많이 좀 배고팠을 거예요. 네. 경기를 많이 뛰고 싶었을 텐데 또 프로리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멤버가 또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가 또 이렇게 챌린지에 하면 많은 팬분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배현우 선수의 시작 빌드는 1세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자극제 그리고 지뢰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선로공. 네. 그리고 지금 주성 선수가 모선액을 증폭을 뽑아서 뽑았거든요. 증폭을 써서 뽑았거든요. 그거는 사신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신을 뽑아주진 않고 아까 1경기와 똑같이 또 선 군수공장을 가고 있네요. 최대한 안정적인 수비형 전멸을 정말로 정윤종 해설이 말씀대로 할 것 같고 빌드가 완전 똑같습니다. 1세트와 그리고 혹시 모를 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유닛 사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건물의 위치 또한 사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렇게 지어주면 스캔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들키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그걸 또 의식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역시 이 선수 저랑 마인드가 정말 똑같은 게 역시 전멸을 하네요. 네. 그럼 전멸하면 다 정윤종이랑 똑같은 건가요? 나도 전멸하는데 게임할 때? 아, 그런가요? 네. 저 완전 수비형 전멸 매니아예요. 네, 고인규 해설도 정파인 걸로. 네, 정파에 또 한 분이 추가가 되셨네요. 아니, 그럼요. 제가 원래 원조일 수도 있습니다. 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원래 게이머 때 정말 질질 끌기로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내가 정윤종한테 이런 말을 느끼다니. 네, 정파죠. 네, 완전 정파죠. 자, 지금 스캔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근데 저 스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걸 통해서 프로토스의 빌드를 예측할 수가 있고 지뢰가 떠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빈 의료선이 떠납니다.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그냥 뭐 1경기와는 좀 다른 심리전? 이라고 해야 되죠. 1세트에선 지뢰가 타 있었으니까 아니면 지금 아둔을 못 봤거든요. 관문만 봐서? 네, 그래서 지금 지뢰를 태우지 않고 그냥 떠난 것 같아요. 아까 1경기에서는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뭐 본진의 뭐 수비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떠났는데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하네요. 네, 황원회까지 딱 보고 빠졌습니다. 정윤종 해설이 퀄리티가 S급인데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네. 확실히 프로토스는 프로토스가 안다고 정말로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토스도 해본 사람, 우승한 사람이 본다고 우승 몇 번 했죠? 그렇죠. 우승 세네 번 했죠? 정규 시즌은 뭐 두 번 하고 두 번 해외대회까지 합치면
5번인가 6번 했죠. 아니 5번 6번? 이러면 다 알 수밖에 없죠. 이거 보이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을 심하게 주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경제적 여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 여유가 있으려면 아니, 그렇죠. 그 우승이 셀 수가 없어야 돼요. 네. 주성욱의 추적자 움직임만 봐도 난 다 알 수 있다. 아 그런가요? 원래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틀리면 좀 큰일 났겠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해병이 앞으로 살짝 진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1경기와 굉장히 경기 패턴이 비슷해요. 네, 해병 압박을 해주면서 또 견제를 3시 쪽에 숨겨 의료선 맞죠 3시에 네. 네, 또 숨겨주고 있고 해방선 내지는 뭐 의료선 같이 그렇습니다. 양방 교전을 한번 걸어볼 수도 있겠고요. 변영훈 선수가 1경기 2경기 9번에서 둘 다 아, 지금 잠시 전투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네, 해병들 본진, 뒤로 빼고 있죠. 네 본진과 뒷마당에 지금 또 견제가 떨어진다. 어 반응 빨라요. 톡. 와 또 추적자 해방선도 네 살아 있는데요. 지금 네. 손이 다 풀린 것 같아요 주성 선수가. 또 이거 견제. 야 깔끔합니다. 안 당하죠 쉽게. 네 이 정도면 뭐 만점짜리 수비라 볼 수 있겠네요. 어 근데 이 해병. 오 해병이 지금 잡히면 또 안 되죠. 지금 벽 보고 있어요. 서로 서로 못 봤네요. 네 저거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해병 이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해병 저거 다 먹혀버리면 네. 변현우 선수 병력 없거든요? 네 위기죠 상당히 잡히면 상당히 다수예요. 아니 이거 지금 전멸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재미 보고 빠질 수 있겠고요. 네 1등만 보고 빠질 수 있죠. 근데 1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또 사령부를 또 앞에다가 네, 해줬는데 지금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추적자 때문에 사령부는 뒤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1세트와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성욱 선수 또한 추적자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병력이 해병밖에 없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추적자가 지금 추가됐는데 굉장히 네. 많거든요. 빨리 해방선이 나와서 뭐 같이 내려가든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확실한 빌드라고 말씀하셨던 전멸 추적자가 역시 네. 확실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곰 타이밍 좋아요 배전우. 네 2등 많이 봤고요 주성 선수가. 네. 또 12시에 멀티를 먼저 펴줄 수 있고 지금 네, 주성 선수 페이스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딱 지금 관문이 늘어나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뭐 지금 당장 변현우 선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올라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멀티 플러스 확보되는 관문까지 병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보여줘야 될까요? 변현우 선수가 1경기 네. 2경기에 보면 해방선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볼지. 우선 초반 견제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 테란 입장에서는 그냥 중후반까지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분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갈 거면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네. 프로토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진짜 경기를 뭐 팔가스 이후에 뭐 해방선 사업 여기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업그레이드도 주성 선수가 테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이거는 주성 선수가 200 차면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좀 약간 막기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잘 막냐 이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로토스가 관문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을 뽑아내는 속도도 테란이 따라가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뭐 물량에서 따라가기 힘들다면 해방선의 양으로서 그 경기의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지금 우주공항이 더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업그레이드도 밀리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지금 그리고 관측선으로 다 테란, 보고 있어요. 네. 테란 병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주성 선수는 그리고 시야도 이렇게 다 확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순간에 관측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들켰죠. 네, 프로토스들이 여기서 체제를 거의 안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기사단류를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지상병력 위주로 해주다 보면 결국 한계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경기는 네, 프로토스가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뭐 병력을 모으면 한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네. 자 근데 먼저 나오고 있는 변현우 선수예요. 자 지금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병력. 해방선 초기부터 켜야죠. 아 근데 전멸이 잘못됐어요. 네. 지금 테란이 지금 살짝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공방이업 전 타이밍이라서 변현우 선수도 타이밍이 아주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변현우 선수는 네, 추적자 방금 네, 갈가 먹은 건 좋았는데 병력을 빼야죠. 이거 앞뒤로 싸먹힐 수도 있어서 최대한 각계격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변현우 선수 이병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추적자를 잘라줘야죠. 추적자 자 추적자 지금 굉장히 많이 허무하게 소비가 됐습니다. 네 이러면 추적자가 많이 줄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성 선수가 좀 무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갈무리를 잘해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아, 갈무리 표현 네. 좋네요. 어, 표현 좋아요. 아, 표준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아나운서가 표준어라고 하니까 표준어고요. 지뢰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네. 근데 이제는 서서히 변현우 선수도 좀 병력을 돌려서 해방선 한두 개나마 돌려서 좀 자원줄에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성 선수도 이게 올인이 아니라 네, 폭풍왕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해방선 사업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큰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폭풍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폭풍왕에 대한 선수들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유닛 때문에 프로토스가 예. 좀 요새 사기라고 불리지 않나. 왜냐하면 후반으로만 가면 프로토스가 이기기 때문에 이 폭풍왕 때문에 테란 선수들이 그 전에 끝내려다 보니까 자꾸 실수도 많이 나오고 솔직히 프로토스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게임이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유닛을 근데 너프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테란에게 어떤 버프를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이클론 버프 어때요? 사이클론 버프. 사이클론 버프 어떻게 하죠? 사이클론 버프요? 사거리를 한 30으로 구체적으로 사거리를 30으로 해달라고요? 아, 사거리를 30으로 해서 네, 한 번에 뭐 다 네.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근데 폭풍함 전 타이밍에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았지만 알 길이 없었잖아요. 네. 그 추가 멀티도 없고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한 때문에 가지... 사기라고 말씀하셨던 네. 폭풍함이 지금 두 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한 가지 변수라고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이 변현우 선수가 유령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유령 섞인 이 한방 병력 컨트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뭐 한방 아직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폭풍함을 이제야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유령이 딱 충원해서 EMP 써줬고요. 뒤쪽에서 추적자가 해방선을 갉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고위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테란도 컨트롤 하기는 편해요. 네, 그 토스도 해방선만 잘라버리면 컨트롤하기 편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네, 점사해주고 있고요. 네, 해방선 거의 다 전멸해가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불멸자 정리됐죠? 아 근데 병력이 너무 많네요 프로토스가. 그렇습니다. 네. 다수의 지금 사부까지 추가가 되면서 해방선이 아직 살아있어요. 해방선 네. 그 의료선이 아직까지 살아있긴 합니다. 많아요 의료선. 자 해방선 모두 제거됐고요. 근데 자원이 워낙에 많아서 주성욱 선수가 순간적으로 네. 자원을 다 쓰면서 병력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싸움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테란이. 네. 생각보다 많이 잘했죠. 네 이게 바로 고위기사를 안 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해요. 테란이 컨트롤 하기가 정말 수월해요. 고위기사가 없으면. 네. 상대방이 멀티 깨고 변현우 선수가 동시에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의료선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똑같겠다. 폭풍함의 저 딜은 아프지 않습니다. 간지러울 네. 뿐이에요. 그리고 주성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저기 11시 멀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 밀리겠는데요? 네. 이거 조합이 깨지는 것보다는 폭풍함까지 한 기 잃었습니다. 요게 프로토스가 스플래시 유닛이 없어요. 네. 원래 집정관이 됐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폭풍이 됐든 분열기가 됐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런 관문 병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생겼어요. 네, 그래도 뭐 초반에 유리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 충원된 자원으로 지금 토스가 잘 버텼고요. 프로토스가 물량적인 면에서 지금 경기를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살짝 됐으나 지금 막상 붙어보니 네. 지금 의류선 숫자가 많았던 탓인지 지금 테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근데 주성욱 선수가 지금 쌓여있던 자원을 다 썼습니다. 네. 근데 폭풍함을 찍는 것은 글쎄요. 오히려 다른 테크에 쓰면 돈을 쓰면 좋겠지만 지금은 테크를 올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고위 기사를 안 가다 보니까 지금 변현우 선수가 건설 로봇까지 동원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한데 3-4법이 끝났을 때 그때가 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위기사를 섞는 게 좀 더 네,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연습 때 고위기사 없이도 뭐 잘 이겨왔으니까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변현우 선수의 유령이라면 고위기사가 썩 믿음직스럽진 않다. 네. 왜냐면 컨트롤을 잘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분명 위기가 있습니다. 늦게나마 기사단 기록 뽑아서 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저 폭풍함에 투자한 자원이 과연 네.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네, 고위기사를 뽑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변현우 선수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게 폭풍함을 뽑으니까
해방선을 추가해주기보다는 그냥 지상 병력을 더 많이 뽑아서 건설 로봇이랑 한번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세요 지금. 그렇죠.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해병이 진짜 많습니다. 해병이 무서운 게 폭풍이지 폭풍함이 아니에요. 아니, 3, 4억을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긴 한데 좀 약간 급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200이 바로 찼기 때문에. 네, 근데 기다릴 것 같죠? 유령도 많습니다. 집정관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 네. 아, 근데 해병이 진짜 많은데요? 네, 진짜 너무 많은데요? 집정관 지금 이거 그냥 테란이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테란이 이거 그냥 이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풍함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체력은 많고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네. 저 업그레이드가 잘된 해병을 상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사도가 은근히 해병한테 세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수의 사도와 그리고 불멸자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사도가 소왕패 진짜 알더라고요. 네. 아, 사도가 근데 세네요. 와~ 사도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노는데요, 사도가? 그건. 네. 잘못 봤네, 제가. 이래서 한치 앞을 약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선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예선이에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이,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정인 쪽인데.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예측과 살짝 다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정인 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성욱이 잘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경기겠네요. 역시 우승자는 달라요. 네. 정인종은 은퇴를 했거든요. 네. 취재.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주성욱 선수가 챌린지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엄청난 맞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긴 했어요. 네. 지금 저희 생각과 다르게 변현웅 선수가 상당히 좋은 전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프로토스 주성욱 선수가 또 하나의 챌린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우선 초반에 근데 너무 유리하게 갔기 때문에 네. 원래 아까 중간에서 변현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워줬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5대5 상황으로 갔다고 치면 변현 선수가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초반에 너무 자원 격차를 많이 벌려두다 보니까 뭐 자원이나 뭐 인프라 같은 시설을 많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뭐 주성 선수 쉽게 이긴 것 같은데 초반에 우위를 가져온 게 아마도 말씀하셨던 네. 전멸 추적자로 초반에 좀 기세를 많이 잡아서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럼 앞으로 경기들을 내다볼 때 테란 입장에서 이 전멸 추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솔직히 견제보다는 더 초반에 배를 불려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테란 선수들이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인종 해설이 10번 하면 10번 다 저빌드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특별한 해법이 없고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 빌드를 토스들이 고집하는 걸 수 있겠죠. 근데 10번에서 10번 다 먹힐 정도면 이거 너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밸런스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신중하게 아, 그렇죠. 신중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의 네. 좀 질타를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밸런스를 네. 굉장히 민감해 하시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터뷰 준비됐나요?